1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IQ뿐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살 연상까지만 나왔습니다. 제가 많이 선호를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디올옴므 슬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주 즐겨 입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살 때 한 900 정도 되는데 요 근래 자전거 사느라고 한 1600, 1500 썼죠. 명품 좋아하죠. 하지만은 온몸 전체를 명품으로 신었기보다는 명품 액세서리를 몇 개 활용해서 룩 전체를 럭셔리하게 보이는 게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돼요. 잘난 척하는 여자 제일 싫어요. 슈퍼카 위주로 하고 있고요. 파가니 존다라든지 카레라 GT, 맥라렌 여기까지 오는데 운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쉽진 않았었습니다. 이해심 많은 여자, 착한 여자, 기다릴 줄 알고요. 잔소리 안 하는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3천을 쓰겠죠? 그냥 팬텀 하나 입고, 네, 벤츠 하나 입고, 람보르기니 하나 입고. 아니 뭐 솔직히 못생긴 거보다 뚱뚱한 사람 싫어요.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거 어쩔 수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뚱뚱하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주식회사 골든시니어스 대표이사 장익재라고 합니다. 연애는 한 7번에서 8번 정도 해봤는데 뭐 딱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상대는 한 명도 없었고요.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오시라고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여성분들 실제로 만남을 가지시기 전에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실제 생활에 담은 영상물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성민 씨가 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는지 그걸 먼저 함께 보려고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나오시는 분이 김하영 씨고요. 나이는 25이고 현재 논술 강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셀린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지금 하는 거 말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요리를 하면은 주위에 뭐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제가 케이크를 좋아해서요. 케이크 자주 만들다 보니까 케이크에 가장 자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가토 쇼콜라. 웃는 모습은 좀 티파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본인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그렇게? 자기 티파니를 닮았다고? 많이 듣는데. 무사해? 이걸 보고 매력을 느낀 남자가 어딨어. 요리를 그렇게 잘해 보이지도 않아. 지금 이분은 그 허지은 씨고요. 현재 학생이고 동덕여대 의상디자인과 재학 중입니다. 귀엽고 좀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아, 귀여워.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보자.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은? 귀여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나는 그게 뭐 강요할 필요는 없는데. 안 귀여우면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진짜 남자도 없는 데도 있잖아.
현재 리포터 겸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다들 요즘 여자들이 얼굴 형이 원래 다 이래? 쇼핑몰 운영하는데 거기 볼 게 좀 있어가지고 시장 조사 좀 하고 있어요. 아, 지겹다 이거. 아니 못 뵈다? 이 여자를? 뭐 얘기도 가치가 있어 얘기를 하신 거. 넘겨주세요. 지금까지 한 세 분 보셨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 없어 보이죠? 네, 그렇죠. 뭘 보라는 거야, 여기서? 이예린 씨고요. 나이는 27살, 현재 레이싱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터스포츠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저희 그런 좋은 이미지로 어떤 브랜드나 자동차의 이미지 또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게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레이싱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 여태 보신 본 사람 중에는 얼굴은 제일 작은 것 같네. 예린 씨가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화여대 졸업을 하시고 현재 이화여대에서 의류학 석사까지 받으신 분. 오피스를 합친 말이구나. 김하중 씨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 짜증내? 김하중 씨야. 안 닮았나요? 닮았던 느낌? 양심의 손으로 보면 진짜로 닮았다고요? 네, 아 실제로 보시면 아마 성민 씨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003년도에 이제 미스 유니버시티에 입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그래서 좀... 네. 그냥 일단 제 미의 기준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몇 분 남았죠, 이제?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보실 분은 유지혜 씨고요. 나이는 26이고 한양대 영문학과 영국영화과 나오셔가지고 현재 배우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연습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연극 출연하신 연극에서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출장 요리사요?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출연자들 중에서도 여성적인 그런 매력이 가장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여성적인 매력이 있대요, 아까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음 사람 나면 또 그러실 거죠. 남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좀 다른 매력을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김유민 씨고요. 나이는 23살. 현재 그 학생이고 동국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요번에 특기할 만한 부분이 2009년도에 미스 춘향에 나와서 정우로 입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국적인 미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글쎄...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랑은 조금 틀린 게 유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국적인 그런 미인형이랑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알아서 이 일곱 분 중에서 가장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분으로 제가 맞는 명을 좀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시겠죠? 그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잡힌 거잖아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 제가 궁금한 거요? 네. 예. 네. 아 없나 봐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 뭐. 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율 좋은 여자를 좋아하신다고 뚱뚱한 여자 잘 되시고. 본인은 뚱뚱한 남자고 뚱뚱하고 비율 안 좋은 남자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뭐예요? 뚱뚱하다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정말 다들 말랐잖아요, 여자들이 거의 다. 전 마른 여자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 여자들은 정말 날씬하지 않나요? 사사 정도. 솔직히 우리나라에 사사 입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진짜요? 네. 본인 사사 입으세요? 사사가 되게
솔직히 여자들이 되게 입기 힘든 사이즈거든. 키가 아예 작지 않은 이상. 그 키 대 몸무게도 어느 정도의 키에 어느 정도의 몸무게가 날씬한 거지. 보통, 딱 보통까지가 이상은 아니지만 보통이 한 160, 한 7에 45? 오히려 자기가 그분이 보시기에 기준에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고집이죠? 잘못된.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건 안 해요? 웬만하면 여자랑 같이 차 안 타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태우기 싫으신 건 아니고요? 뭐 가끔 차한테 미안할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여자 만날 때 웬만하면 차를 안 갖고. 차한테 미안하다는 게 혹시 차보다 여자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들도 남자 얼굴 막 재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기준에 따라서.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차의 기준이랑 여자의 그 레벨이 맞아야 된다고. 그게 아까우면 차한테 미안한 거죠? 그렇죠, 미안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자를 안 태우려고 안 태웠기보다 그만큼 여자를 많이 못 만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을 안 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자친구는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팬텀 안 태워보셨어요? 그냥 여자 만나는데 차를 안 갖고 나가는데. 여자 만나는데 차를 안 갖고 나가요? 네. 여자랑 데이트할 때? 네, 그냥. 걸어서? 걸어서는 아니고 거의 기사가 내려주고 그냥 혼자 몸만. 여자 만났는데 왜 굳이 차를 타고 나가야 돼? 그럼 여자는 집에 어떻게 가요? 알아서 가겠죠. 꼭 네.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그럴 필요 없죠. 아, 본인은 차가 없어서 되게 싫은가 봐요. 저요? 아,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아, 다들 여자들은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집에는 지하철 타서라도 데려다주면 좋잖아요. 저는 꼭 차를 데려다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티켓팅도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네. 왜 그걸 굳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지? 좀 얘기를 잘못 받아들여서 꼭 차가 있어서 태워다 줘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 그래서 차 있는 남자를 좋아하냐는 식이 되었는데 그런 건 아니라 정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아니요. 궁금한 거 없어요. 없죠. 네. 일어날까요, 그럼? 네, 그럴까요? 계산 안 된다고 계산 안 했어? 네, 적은 것만 되냐고. 얼마? 20만 9천 네? 20만 9천 20만 9천 네. 네, 감사합니다. 문화를 가진 나라 친구들 만나면 그 딱 자기 거 자기가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데이트잖아요. 앞으로 몇 주가 먹고 사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내가 불렀어. 안녕하세요. 같이 데이트하려고. 목걸이 하고 왔네. 네. 그때 내가 선물로 줘. 그러네.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너무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 됐나? 예쁘죠. 예쁘다. 근데 예뻐? 제 게 아니잖아요. Another June, another sunny honeymoon, another season, another reason for making whoopee. 정말 부러웠어. 나 이거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막 이렇게 길, 목걸이가 되게 길게 내려가는 거 좋아하고. 언니 나 이거 빼줘야 될 것 같은 거 같아. 이미 표정이 잘 어울리네. 이걸로? 나 이것보다 이게 더 예뻐요. 아, 귀걸이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이거 유민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유민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거는. 이거 유민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봐. 이거랑도 괜찮은데? 유민이랑 네.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봐. 안 할 것 같아. 왜? 언니예요. 아니야, 진짜로.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랑 이거랑도 괜찮아. 아니야, 언니, 언니예요. 제발 부탁해요. 아니, 언니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싫어, 언니예요. 왜 그래, 그럼? 아, 언니에서, 언니에서요. 빨리 하고 끝내요, 우리 이거. 이 장면. 아, 솔직히 저는 유민이가 그거 받았을 때 그냥 티 안 냈거든요. 그냥 샘 나도 그냥 안 나는 척 했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유민이는 자긴 받았으면서 제가 뭐 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막 되게 막 슬퍼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았어요. 내가 구두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여자애들 스타일을 볼 때 여자애들은 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구두나 이렇게 신발들이 이상하면은 스타일이 깨지니까 내가 구두를 많이 보는 편이야. 그래갖고 오늘 온 이유가 구두를 얼마만큼 잘 고르나 둘 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있거든요. 기영이 오빠 컨버스 신는 여자 좋아한다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영이 언니가 자기는 죽어도 컨버스 안 신을 거라고 그래놓고서 오늘 컨버스를 신고 온 거예요. 여우예요, 여우. 좀 더 예쁘게 뭐 힐 신고 나오고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맞춰주고 어느 정도 부분은 맞춰주고 싶었으니까 기회는 이때뿐이다. 놀도 많았고. 처음 봤을 때 괜찮았는데 근데 이거 오늘 잘 어울리는 사람한테 사주려고. 어때, 괜찮겠어?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리면 뭐 안 사주지. 어차피 뭐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신어. 저기요. 네. 저기 사이즈 혹시 있나요? 235? 이거는 지금 네, 240 사이즈. 한 사이즈 쓰셨고요. 리얼 스웨어로 특히 장식으로 나온 건 독과상품이세요. 가격도 좋으시죠? 네, 가격도 좋으시죠. 얼마 정도? 118만 원 정도? 빠른데? 나 근데 40 맞는데. 40 맞아? 40 한번 신어. 언니 이게 어울린다 생각해. 잘 어울리는데? 하나 안 어울리는 거 언니? 언니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언니 아까 내가 저거 신으니까 뭐 싫어했잖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예쁜데? 뭐가? 좀 기분이 나빴어.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왜 괜찮다고 내가 더 잘 어울리는 거라고 했는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영이 신어봤으니까 유민이 한번 신어볼까? 사이즈 안 맞아. 사이즈 안 맞아도 한 번만 신어봐.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 한 번만 신어봐, 유민아. 언니 나도 맞아. 너도 잘 어울려? 근데 오늘 룩이랑 오늘 입은 패션 자기 스타일이랑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오늘 내 스타일이랑 되게 어울려. 언니도 화장 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근데 오늘 이런 룩에는 이런 것도 괜찮아. 여기서 딱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유민이한테 미안하지만 딱 아영일 거야, 이거는. 딱 봤을 때. 선물 없이도 물론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요. 선물은 그 사람을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확실히. 확실히 진짜 막 100원짜리 반지 사주는 것보다 100만원짜리 반지 사주면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와. 네. 와, 차 맛있어요? 네, 차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두 명하고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성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옷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여성분들 치수를 제가 못 재기 때문에 선생님 혹시 대신 재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요. 그럴게요. 내가 치수를 재줄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민이부터. 제요? 예, 제서 그 좀 불러주시겠다. 가슴이? 14. 84. 123. 신에서 65cm. 65. 유민이는 좀 슬림한 옷이 안 맞겠다. 65면? 어? 날씬한데. 날씬한 거예요? 날씬. 그래? 82. 60? 66? 근데 전반적으로는 왜 네가 더 날씬해 보이지? 치수는 유민이가 더 날씬하다고? 어, 치수는. 수학적으로 볼 때. 딱 전체적으로 볼 때 네가 더 날씬해 보이는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어쩌라고 오빠는 그래서 지금. 아, 살 뺄게요. 아니래. 얘 사는 내가 더 있대. 유민아, 아까 그 실장님 치수 쟀을 때 오빠는 좀 피트한 의상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딱 봤을 땐 피트한 의상이 잘 안 어울릴 것 같거든, 치수 잰 걸 보니까. 알았어요. 만들어주지 마요, 그럼. 알았어? 그 말 듣고? 그럼. 알았어.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피트한... 아직 끝났죠. 애초에 마음에 들었으면 아영이를 그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우유부단하게 뭐 이도 저도 아니게 뭐 두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아영 언니랑 저 사이도 너무 그래서 좀 처음에 너무 서먹서먹했고요. 저도 막 마음에 상처 입었어요. 걔는 내가 당황한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나름대로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 제가 혹시 저기 되면은 저 기영 씨랑 아영 씨 만나 해주세요. 사이에 넣어주세요. 사이에 넣어주세요. 사이. 솔직히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면 많은 건데 저는 솔직히 그냥 방송 보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니면은 아, 제가 아니면은 뭐 지은이나 지혜나 애들이 성격이 동생이고 착하고 해서 뭐 제가 그때 못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언한테만 이렇게 할 성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좀 어떻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해? 맞아요. 재밌겠다, 네. 재밌겠다. 네. 완전 이거 짱. 허리가 가늘다. 지난번에 치수 재셨잖아요. 아 맞다, 치수 쟀지. 제일 환상적인 몸매였어요. 오늘 생크림 케이크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트 먼저 만들 거예요. 오빠 이 달걀이 계속 이렇게 하면 부피가 부풀어 올라. 진짜로? 응.
맨날 해요, 오빠. 맨날 케이크 만들라고? 장난꾸러기 같아. 머리도 이렇게 묶어주고 싶다. 오. 아, 맞아. 아, 못 보셨어. 드셨어요? 오빠, 이건 안주? 아, 나 이걸 못 먹겠어. 왜? 체리 못 먹어? 아, 나 체리를 못 먹어. 어? 예빈 언니다. 예빈 언니 와서 정말 놀랬어요. 이거 뭔가 또 오빠가 또 두 명의 여자와 함께하는 데이트를 하려는 건가? 진짜 데이트 놀러 온 거야? 어, 놀러 왔어. 오빠랑 데이트 아니고 오빠 불렀어? 나 진짜 몰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오늘 데이트 하고 있었지. 그때 받았던 목걸이야? 응 언니 이거예요. 얼마짜리야? 이게 200만 원인가? 아 진짜? 예쁘긴 예쁜데 유민이께 좀 더 예쁜 것 같은데. 에이. 누가 만든 빵도 만든 거야? 네. 빵. 근데 빵이 좀 간이 좀 덜 된 것 같다. 근데 너 만 처음 만든 거지 이거? 네? 처음 만든 거 아니야? 처음 만든 거 아니야? 처음인 것 같아? 응. 딱 봐도 처음이네 먹어보니까. 나도 옆에서 도와줬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언니한테보다 오빠한테 더 기분이 나빴던 게 언니가 그러고 있는데도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이 만든 건데. 그래서 좀 많이 속상했죠. 언니가 먹어서 아깝냐? 아니에요. 언니 오빠랑 보세요. 아깝냐? 언니가 먹어서? 분위기도 좀 그런데 딴 데 갈까? 난 집으로 갈래요, 오빠. 집? 응, 나 집에 갈래요. 왜 집에 갈래요? 나 집에 갈래요.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언니 아니 둘이 그냥 대화할 거 많은 거 같아서 둘이 대화하고. 아 왜? 언니가 먹은 게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맛을 못 봤어. 이게 딱 만들고 있는데 언니가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언니가 먹어서. 아니 먹으라고 만든 거잖아. 그건 그런데 이게 오빠랑 나랑 둘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찍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아, 왜 사진 찍어 놓지 왜?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언니가 와서 무작정 막 먹고. 그걸 무작정이야. 그래서 좀 먹으라고 만든 건데 뭐. 좀 분위기도 그런데 좀 기분 전환 좀 딴 데 갈까? 딴 데 가자 그냥. 딴 데 가면 또 이럴 거잖아. 안 그래 안 그래. 딴 데 가자. 이게 짠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뭐가? 아까 긴장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있어서 재밌지 않았어 더?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뭐. 먹고 싶긴 했지. 근데 어이가 없어갖고 웃음밖에 안 나왔어. 어?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둘이 또 뭐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아직까지는 나보다는 아영이가 더 호감이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뭔데? 그냥 별거 아니야 뜯어봐. 뭐지? 뜯어봐. 오늘 왜 이렇게 엄마 내가 대신 뜯어. 왜 야야야 왜 그래? 내가 오빠한테 준 건데? 내가 대신 뜯으면 안 돼? 아 잠깐. 어? 왜? 왜? 왜 언니? 왜? 지금... 언니 뭐야? 이거 찍고 있는 거? 뭔데 이거 누구 건데? 응? 봐봐 빨리 줘봐. 내가 준비한 거야 오빠한테 빨리 준비한 거. 봐봐 이거. 야 내가 오빠한테 준 건데 너가 왜 그걸 뺏어서 내 사진이잖아. 내가 오빠한테 선물 준 거라고. 빨리 줘봐 빨리 줘봐. 줘. 치라. 주라고. 치라. 내가 오빠한테 준 거라고. 치라. 네가 뭔데 뺐냐고. 오빠 언니는 뭔데 내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와요? 내가 오빠한테 선물을 준 건데 네가 뭔데 지금 뺏어가지고 오빠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선물을 준 내가 달라는데도 안 주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진짜야 언니? 주라고! 주라고! 언니 이거 뭐냐니까 이거 진짜 뭐야? 진짜지 뭐야 그러면 가짜니? 갑자기 아니 근데 너는 왜 이 사진 어떻게 그러니까 언니 어떻게 잘 어울 둘이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나는 오늘 방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좀 충격적이었어. 왜 충격이야 오빠? 아니 난 이렇게 도발적인 모습 처음 봤어. 도발적이고 섹시하게 보잖아. 도발적이야. 아니 근데 아니 뭐? 왜? 놀래가지고. 응? 부끄러워? 넌 너 자신이? 그게 아니. 아니면 된 거잖아. 아니 된 거 아니에요? 너 뭐야 레이싱 모델이야 뭐야? 나 직업? 응.
뭐 말을 갑자기 놓니 반말이야 왜? 찍어? 나 아직 공부 중인데. 너 이렇게 모토슈 샀으면서도 너 언니한테 처음 인사도 안 했잖아. 어. 언니 이름 몰랐는데요. 잠깐만 몰랐어. 네가 내가 언니도 얘기했잖아 전에. 몰랐다고 해도 그건 너는 네가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거고 네가 개념이 없는 거야. 언니 저 몰랐는데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욕 처먹을 소리야. 어디서 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 지금 어떻게 지금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옛날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뭐 거의 뭐 옛날 모습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구나.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복수라고 하면 대성공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언니고 아니면 동생인데 동생한테 좀 마음의 상처를 줬나 너무 크게 내가 좀 그랬나 싶기도 하고 좀 짠하네요. 또 너무 좀 제가 심했나 싶고요. 심했나요? 좀 심했어요? 심했던 건가? 근데 그때는 너무 얄미워서 좀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윤성민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윤성민 씨구나. 어저께 사이드로 가서 봤는데 실물이 더 난 것 같아요. 네, 알아요. 왜? 늘 듣는 소리인데. 와, 신기하다, 진짜 보니까. 여자들 막 만나봤잖아요. 재밌어요, 만나면? 아니요. 예쁜 여자 말고요. 그 진짜로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 좀 쓰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뭐지 그 예빈 씨도 막 접근한 거였잖아요. 그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는 저 같은 시청자들 보는데 좀 보면서 저도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자꾸 막 방송이 자꾸 무슨 다 복수 막 이러고 복수? 저 끝났대요. 저 같이 다 했대요. 셀카 찍어요. 시사. 하나, 둘, 셋. 아, 혼자 찍어도 돼요? 네, 한번 찍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다른 사람 같아.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 아니, 원래 카메라, 그러니까 모든 렌즈가 잘 안 받는데. 사진 잘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따라왔어요. 뭘 따라와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아, 사실은 진짜로 제가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아, 다들 그렇게 시작은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뵌 이유는요. 그 방송 보시면 그 지혜 언니의 복수를 위해서 예빈 언니가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예빈 언니가 좀
언니가 되게 복수를 위해서 서민 씨한테 했고 그리고 또 예빈 언니가 저한테도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자고 왔는데요. 뭘 도와요? 둘이를 둘이 알아서 해결하지. 나한테 그래. 남자와 여자의 좀 그런 심리 다르잖아요. 여자들끼리에 있어서는 약간 뭐 미묘한 심정 그런 게 있어서 심리전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복수를 당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위해서 성민 씨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둘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 뭘 자꾸 나한테 도와달래. 저랑 그냥 같이. 아까 미용실에서 한번 네. 속아줬잖아요. 알면서. 그럼 네. 됐지. 어떻게 눈치채신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올 때부터 알았는데. 아, 진짜요? 내 옆에 앉으라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 뭔가 있다. 이상한 게 티나잖아. 그리고 내 머리 하나 갑자기 딴 데로 가더라. 아, 100% 뭔가 있구나. 아, 눈치 되게 빠르시다.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평소랑 행동이 틀리니까. 아, 근데 진짜로, 이건 방송 중대 치고 그거 제가 이렇게 칭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진짜예요, 진짜. 어떤 거야? 그 뭐 제가 칭찬했던 거, 아. 실물이 더 낫고 이런 아, 거. 아, 그거 원래 알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진짜. 그건 그거고, 어쨌든. 네, 그건 그거고. 이건데. 너무, 네. 아, 이건 남별로 생각이 없다니까. 뭘 복수하려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예빈 언니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했냐면 저도 다른 분이랑 이제 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막 이렇게 파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예빈 언니한테 복수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이냐면 성민 씨가 예빈 언니한테 노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성민 씨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겠지만 예빈 언니 앞에서만이라도 제가 뭐 마음에 드는 척 예빈 언니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둘이 알아서 하는 방법을 선택해봐요. 낚이지 말고.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른 게 있겠지.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진짜? 네, 안 돼요. 정말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거 빼고 정말 성민 씨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거든 네. 아, 내가 그쪽한테 원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 꿇을 정도를 진짜로 아니 그쪽에 무릎 꿇는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없잖아. 그만큼 되게 진짜 좀 되게 절실하거든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닌 거잖아 솔직히. 맞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치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난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난 남 일에 신경을 안 쓰는데 내가 이걸 왜 들어줘야 돼? 그냥 시청자들도 수락을 안 하길 바랄 거야. 뭐야 남자가 왜 여자 일에 껴갖고 그래? 치졸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안 그래? 자, 계약이 혹시나 연장이 된다면 그것도 일이니까 그때는 해주실 건가요? 뭐 계약이 된다면야. 일로서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을게요. 진짜 성민 씨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인가 뭐. 약속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애도 아니고. 진짜 너무 믿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렇게 믿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웬일이야? 언니랑 되게 뭐 미안한 것도 있어서 말할 미안해? 뭐가? 그냥 언니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잖아요. 막 언니 뭐 말할 때 말도 끊고 뭐 언니한테 막 되게 너무 안 좋게 군 것 같아서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보자 그런 거야? 네 진짜로? 그냥 진짜 언니랑 화해가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화해? 야, 화해라는 거는 싸웠어. 둘이 싸워가지고 이거를 서로 풀자는 거지. 이거는 네가 나한테 뭐 사과를 하면 사과겠지. 화해가 아니지. 그러면은 네, 사과. 사과하고 싶어. 네가 그때 너무 막 나갔던 거 너도 인정하지? 그게 제가 막 나가긴 했는데 너는 언니가 너무 유민이 편만 들었잖아요. 편을 든 게 아니지. 난 정말 언니 되게 좋았거든요. 야.
네가 내가 좋았다고 처음에? 진짜? 네. 솔직해져봐 사람이. 진짜로 좋았어요 언니. 진심이야? 네.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하자. 뭐 다른 아기가 있겠어? 설마 네가 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면 넌 진짜 정말 나쁜 애인 거 알지? 대답 안 하네? 오늘 안 와요? 뭐 누가 또 오기로 했어?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연락이 안 돼? 누구 불렀어? 아니요. 너 무슨 작당을 꾸민 거야? 안 와요? 뜻대로 네 맘대로 뭐가 안 돼? 연락 안 돼요. 상민이 불렀니? 상민이가 또 불렀어?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척이지. 언니 아무튼 언니랑 오늘 화해하고 싶어서 부른 거고 전 이만 아영아, 가볼게요. 솔직해져라. 어? 그리고 언니도 부른 사람 있거든? 누구야? 부르고 싶어 앉아서 불렀어. 누굴까? 네 언니 안 오는 거 같죠? 안 와. 누굴 기다리냐고. 저는 안 되니. 아영아, 너가 언니한테 언니 그냥 말 자르지 말고. 제가 야. 다 미안해요. 저 언니 진짜 제가 다 미안해요. 야, 나 웃어도 되니? 어? 너 지금 안 온다니까는 성민 안 온다니까는 바로 꼬리 내리는 거야 지금 나한테? 언니 그냥 제가 다 미안해요. 저 갈래요. 언니 얘기 안 끝났다고 하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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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어? 어, 왔어? 뭐야? 불렀는데 뭐. 앉아. 아영까지. 오빠 왜 왔어? 아, 나 예빈이가 부른 거 같지? 어,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너 여기 왜 있냐? 안녕. 무슨 말? 아, 그때? 너 또 무슨, 너 얘 또 뭐라 그랬냐? 오빠, 어? 일단 평판적으로 눈 편집하지 말고 오케이, 오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러. 내가 보기엔 성민이를 불러. 성민이 왜 불러? 내가 성민이한테 좀 마음이 있었었잖아. 그랬었거든. 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사실 좀 괜찮네 돼가지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서 얘가 성민이한테 구원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솔직히 성민이 성격상 걔가 도와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야 대충 나 지금 뭐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뭐 나를 질투를 일으키게끔 질투 작전을 하겠다 이거였어. 성민이랑 막 같이 셀카 찍고 다정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열받겠거니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지 뜻대로 안 된 거야. 오빠가 믿고 있었던 여자가 이래. 근데 왜 진짜 안 나는 몰라. 네가 너무 깨를 부리니까 네가 늦게 넘어간 거라고 생각 안 해봤니? 그때도 언니 좋아했었는데 안 똑바로 해. 그게 너무 서운해서 난 너 싫어. 됐어? 잠깐, 나 여기서 더 이상 아영이 뭐 편을 못 들어줄 것 같아. 난 100번 이해해 오빠 갑니다. 어? 오빠가 만들어낸 상황이잖아. 오빠 때문에 나는 와. 언니 아 계속 그래.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가 그럼 나 안 하면 되잖아, 이거. 나 오지랖 뿌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너 왜 자꾸 모든 걸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니? 네가 만들어낸 상황이야. 너 이거 안 되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넘겨, 야, 지금? 야, 그냥 다 내가 만드는 상황이라서 하고 나보고 대체 어떻게 알아? 나보고 대체 왜? 난 오빠도 좋아하는데 다들 좋아서 야. 그랬던 건데 왜 다들 나보고만 그래? 뭐야, 우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렇게 네 주위 사람들 한 명씩 다 떠나가는 거야. 알겠니? 아영아? 언니가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다 처한 일이야.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언니는 근데 왜 다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만 생각해요? 이 사람을 내 편을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하고 감동을 주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어? 솔직히 눈빛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눈빛에 진짜 진심이 담겨있으면 전달이 되는 거거든? 너한테는 그게 안 보여, 아영아. 언니가 나한테 그럴 기회조차 줬어요. 언니는 내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언니는 먼저 유민이 말만 듣고 그냥 그 방송만 보고 한 거잖아요. 내가 네 얘기 안 들어줬니? 언니는 한 번도 내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난 그냥 그 언니가 속상이고 서운해서 언니한테 목사리. 야, 어디 눈물바람이야. 야, 울지 마. 나 지금 너한테 너 눈물 보자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너 불쌍한 척 하는 거 들어줄 이유도 없고 너 지금 하다 안 돼서 지금 눈물 흘리는 건가 본데 난 근데 진짜 다 좋았단 말이에요. 진짜 기영 오빠는 데이트도 그냥 좋아서 오빠랑 그냥 그 상황에 충실했던 거고 근데 그걸 유민이가 안 좋게 보고 방송에서 좀 안 좋게 나가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는데 방송에서 나간 건 오로지 그것뿐이고 다른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애 같아. 널 보면은 좀 그냥 여우긴 여운데 1차원적인 여운데 좀 미쳤구나 싶어.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지고 나보다 사람이 없다. 알았니? 해주고 넘어가 주면 안 돼? 모르겠다. 아 오빠. 원래. 이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웃어봐요. 우와. 야 유미가 장난 아니야. 너 만져봐. 왜 만져 유미가? 언니가 또 이렇게 아주 어떻게 깔끔깔끔 거리는 난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사귀고 말고는 떠나서. 이것을 처음에 들어줘야 돼. 아저씨랑.